없으면 뭔 호잡질을 모네가 한다는데 그냥 놔뒀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또 호잡질을 했지.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티끌 애자를 지금 호잡을 분해해 왜 보도록 했을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티끌의 음과 훈에 적합하도록 합성되어 있는 글자를 분해하여 깨트린다는 글자입니다. 파자라는 것은 글자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분해하여 재결합하게 되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티끌에 초점을 두고 이 글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흑토, 좌편이죠. 좌변에 흑토, 플러스, 어조사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사랑 풀이법입니다. 어조사는 별 의미 없는 글자죠. 하나의 후렴입니다. 후렴. 그래서 어조사처럼 크게 의미 없는 흙은 티끌이다, 먼지다. 흙덩이, 즉 흙무더기가 있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일부 티끌이나 먼지가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흙 무더기에 비해서 티끌 먼지가 움직인다 하여 영향력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파자 분석을 했을 때 난이도는 아주 고급에 속합니다.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조사 의자를 가지고 별 의미 없는 흙으로, 사소한 흙으로, 아주 미미한 흙으로 해당되는 것은 티끌이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한자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단순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는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부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음과 훈에 맞게끔 분석한 후 재결합하여 학습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 기억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합할합자입니다. 명령할 용, 사람인, 이제 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죠. 이네 글자를 알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육, 삼십, 서른 글자는 힘들이지 않고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금방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할합자, 예를 들자면, 합할합이 쭉